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2년식 96,000km 주행한 올류모닝 스마트 스페셜 등급 차량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확인하셨다시피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 상태는 어떤지, 엔진과 미션 상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상태 지금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뭐 깨끗하고 깔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지저분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부식 부위나 뭐 사고 흔적이나 이런 거 보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무사고 차량답게 주요 골격 부위인 사이드 멤버 쪽에 지금 작업 흔적이나 교환 흔적 없이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4.0이 한 4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앞쪽으로 보시다 보면 전반적으로 흙탕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먼지가 껴있지 부식이 되거나 그렇진 않은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일 누유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팬 쪽에 미세 누유가 하나 체크되어 있는데 어떤 부위 때문에 체크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이런 부위들은 먼지가 쌓여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미세 누유라고 하진 않고요. 실제로 뭐 누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걸 보고 체크하기 때문에 어떤 부위 때문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살짝 비침 정도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비치기 때문에 미세 누유라고 성능 기록상에 찍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미션 오일 팬 쪽은 미세 누유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등속 조인트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조인트 조수석 쪽인데요. 조수석 쪽 부트 손상 없고 구리수 누출 없는 상태고 깔때링크 고무 부싱도 튼튼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 없고 구리수 누출 없고 고무 부싱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49, 이거는 한 30%에서 4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양쪽 편마모 없는 상태고 얼라이먼트 상태 또한 양호합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오일류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상태는 지금 보시다시피 상품화가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한 상태고요. 엔진 오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단계에서 깜빡거리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은 5,000km 정도 주행하시고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캡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여드릴게요. 엔진 캡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따가 엔진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했습니다. 진단기를 통해 점검하기 전에 실키로수부터 확인해 보고 갈게요. 보시다시피 96,723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엔진과 미션 상태 진단기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이고요.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고 엔진에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형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한 950 정도에서 파형이 가고 있는데 요동치는 거 없이 일정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진 부조는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진 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미션 상태도 확인해 볼게요. 미션 상태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고 요 차량 엔진과 미션은 아주 양호한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는 정도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불편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네,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시트 설명해 드릴 건데 시트가 등급이 낮기 때문에 가죽 시트는 아니고 지금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데 시트 커버를 잘 씌우고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시트 커버가 다 씌워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볼 건데요. 앞범퍼 쪽은 지금 전혀 스크래치 없고 깨끗한 상태인데 본넷 쪽이 좀 아쉽게도 수월 마크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코팅이나 광택으로 하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 쪽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측면부 쪽도 보시면은 잔기스들은 조금 있어요. 카메라에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뭐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잔기스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면부 쪽으로 보겠습니다. 후면부 쪽 이동해서 보시면 트렁크 쪽 깨끗하고 뒷범퍼 쪽도 깨끗하고 네, 후미등도 네, 깨짐 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도 확인해 볼게요. 문콕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좀 아쉽게도 이쪽에는 네, 약간의 네, 손상돼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류모닝 스마트 스페셜 등급 차량 만나봤는데요. 옵션 상태 굉장히 좋았고 하부와 성능 상태까지 아주 양호한 차량이었습니다.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운전 연습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총 가격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니까요. 꼼꼼히 체크하셔서 실 차주분과 통화하셔서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약하세요. 감사합니다.